안녕하세요, 공성초 현재입니다. 새해가 밝았죠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제 2023년이니까 또 영어 공부를 막 해야 될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있었을 때 보면은 영어 회화 수업 1월 등록이 진짜 많아요. 그래가지고 미어 터지고 그다음에 막 사람 많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환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이게 새해가 되면 또 뭔가 또 새로운 시작, 그죠? 그래가지고 영어 이제 해봐야겠다 말하는데 그런 각오를 갖는 것보다 이제 목표 설정을 좀더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어 공부를 왜 하시나요? 이게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고 되게 기본적인 질문인데 많이 모르고 그냥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. 대부분 떠밀려서 그냥 회사에서 필요한다고 하니까 영어 잘하면 좋다 이러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, 아니 뭐 취업 때문에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, 오픽 이런 걸 하시겠죠? 근데 그런 거는 영어 공부라고 하긴 좀 약간 애매하고, 왜냐하면 그 영어긴 영어지만 사실은 그걸 한다 그래서 어떤 영어 실력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물론 도움이 아예 안 되지 않겠죠. 근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실전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.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차이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도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한 게 여지껏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죠.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시험 영어는 최대한 빨리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고요.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끝내버리고 진짜 영어 공부하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근데 영어 공부를 왜 하냐 이걸 생각하실 때 실전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전혀. 내가 실제로 뭐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영어 대화를 해야 되고, 실제로 영어 클라이언트, 외국인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영어를 해야 되고, 이런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고, 난 영어를 뭐 딱히 쓸 일이 없는데, 뭐 외국 나가가지고 회화 정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요새 앱 좋은 거 많으니까, 무료 앱도 되게 좋은 거 많더라고요. 그런 거 하셔가지고 맨날 맨날 꾸준히 하시면은 뭐 전화영어라든지 굳이 그런 거안 하셔도 충분히 무료로 시간 투자만 조금 하시면은 해외 나가서 뭐 주문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물론 미국은 좀 애들이 발음을 좀잘안 들어주는 편이어서 애들이 프렌들리 하진 않아요. 그렇게 미국의 특히 그 관광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관광지가 아닌 경우에는 더 그게 심합니다. 그래서 내가 발음을 잘 해도 약간 지네 스타일로 말안 하면 좀 이해 못하는 척하고 막 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짜증나게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거야. 겪다 보면은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해피닝일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한테 영어를 어떻게 잘해요를 엄청 많이 물어봐요.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뭐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제가 물어봐요. 반대로 영어 왜 잘하고 싶으시냐고. 근데 딱히 이유가 없이 그냥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게 뭔가 한이 있나 봐요.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잘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교를 잘 가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우리나라가 물론 수학도 잘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수학은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수포자들은 다 문과를 가는 거죠. 그래서 문과는 근데 영어를 못하면 안 되니까 영어를 막 열심히 하겠죠, 당연히. 그래서 토익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게 영어를 잘하는 건지 영어 점수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리고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와요.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하시고 싶으시면은 영어를 쓸 일이 있어야 됩니다. 나는 회사에서 업무로 영어를 쓰지 않고 영어적인 업무를 할 일이 거의 없고 정말 깔짝깔짝하거나 거의 없는데 토익이나 오픽이나 뭐 토익 스피킹 이런 걸 봐야 된다. 그럼 영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. 전혀. 그냥 그 진급 기간이나 시험을 봐야 될 때, 그때만 집중해가지고 3, 4개월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스트레스 당연히 있겠죠. 근데 그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는 그런 숙원 같은 그런 뭔가 평생의 목표 같은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 게 맞다고 봐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영어를 많이 쓰려고 하고 좀 이렇게 단어들을 그렇게 막 썼고 막 그러려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. 저는 그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평소에 영어를 아예 안 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영어를 쓸데 있는지, 해외를 나갈 건지, 아니면 뭐 외국인 친구를 정말 사귀고 싶어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뭔가 식견을 넓히고 싶고 다양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건지 그런 걸잘 파악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새해라고 마냥 그냥 막 영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문법을 또 처음부터 막 투부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,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거,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,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, 쓸모가 있는 영어를 했으면 좋겠어요. 기껏 시간 투자하고 시간 들였는데 그게 쓸모가 없고 그냥 죽어버리면 약간 그런 거죠. 옛날에 성리학 같은 느낌? 쓸모가 없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, 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네? 하시면 영어 공부를 안 하시면 돼요.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영어 채널 다 구독 안 하시면 되겠죠. 구독 끊으시거나. 그죠? 근데 나 이런 거 하고 싶네.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어를 지금 되게 잘 못하고 약간 목표를 멀리 잡아가지고 내가 5년 뒤고 3년 뒤에는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드시면 공부를 천천히 시작하시면 되겠죠.
제가 올해는 그래도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잘 해보는 걸 하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. 다음에 또 봐요. See ya!